PCR 음성 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향과 의료 대책으로는 검사부터 처방, 치료까지 한 번에 받는 원스톱 진료 기관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인프라 확충으로 대면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부분을 폐지합니다. 정부는 집중관리군이 하루 한 번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받다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YT 경험입니다. 네, 잠시 후 손흥민을 K리그 대표 선수들이 친선 경기에서 맞붙습니다.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두호 손흥민과 케인이 눈말로 관중 앞에서 활살인 호흡을 끝날 것으로 기대를 먹고 있는데요. 다만 궂은 날씨 수중전에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신인정 기자. 넥선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경기는 예상대로 진행되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빗속에서도 경기는 저녁 8시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. 경기 냉사측은 태풍처럼 경기를 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기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중석 대부분은 높은 지붕이 가리고 있지만 비바람에 비를 맞을 수 있는 만큼 관중들에게는 비옷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경기 시작 3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관중 입장이 시작되면서 팬들을 밝히고 속속 이어집니다.